네, 안녕하세요, 서칭입니다. 오늘의 벨 컨텐츠는 진짜 이상한 슈퍼카를 한번 리뷰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됐어. 자, 인터넷 레전드 모터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2인승의 코일볼틱 오픈카라고 있을 거예요. 최고속도는 4칸이 조금 안 되고 가속력은 4칸 조금 넘고 전기차의 이동수단 치고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파랑색으로 두 클릭. 아 이게 뭐야. 자,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후드만 하늘색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쨌거나 전면부를 보시면 상당히 귀엽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에어덕트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프론트 그릴을 보시면요 사이즈가 꽤 커요. 옆에서 보시면은 로드스터 형태의 자그마한 차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평범한 거 달려있고 테일프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데 하나 둘.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카본으로 된 에어덕트가 있는데 이게 진짜 카본인지 모르겠어요. 디자인도 뭔가 살짝 너무 억지 붙인 것 같고. 제가 바로 전기차의 소리 들어볼게요. 스타트 소리 최대한 켜주세요. 따찌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응애 폐기음은 응애. 먼저 문짝 보시면은 맨날 보는 GT밥 특유의 그 복사 붙여넣기의 문자. 그리고 뭐 특별히 없어요. 그냥 타보겠습니다. 계기판이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3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전기차인데 엔진오일 경고등이 왜 떠있는 거지? 자, 로켓 볼틱이랑 비교합니다. 비교 내리세요. 이 두 차량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뒤쪽에 로켓이 달려있다는 거. 자, 뒤로 와주세요. 갑니다. 매태우님. 자, 이분의 닉네임은 매태우 매테오릭 버스. 그렇지. 자, 이동수단 모두에게 짤까?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기차 내부는 잘 모르는데요, 원형으로 하나 둘 셋 넷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총으로 쏴보겠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이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보시면은 열감지 헬멧이랑 비슷하죠?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스트. 보시면은 안 보이죠? 5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뭔가 빠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속도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단거리 드래그레이스 아니스 GR350 코일 라이덴 딩카제스터 클래식, 그리고 저 멀리 코일 사이클론 있어요. 아, 잠시만요. 촬영에 협조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출발트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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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아, 보시면은 코일 라이덴 이길 수 없고요, 아니스 GR350 지금 옆에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렇다면 핸들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핸들링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 까만 게 없어지죠? 여기를 보면 까만 게 없어지고 착시현상 저만 보입니까? 쌩쌩 달리다가 바로 왼쪽. 아, 보시면 차가 상당히 무거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 역시나 뭔가 무겁죠? 원래 후륜차라 가면 팍팍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바꿔드릴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루,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커치는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맨 밑에 거 달아드릴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각 가겠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딩카제스터 클래식, 페가시 테즈렉트, 오셀롯 XA21, 벨로스트웬, 엠페러 벡터, 코일 라이덴, 메모드 밀스펙 패트리어트, 이탈리 RSX, 캐런 솔트나르스 클래식, 알파 G1. 가자! 가자! 전기차의 힘! 전기차의 힘! 전기차의 힘! 아, 보시면은 보시면은 안돼 이렇게 된 이상 폭발 까차. 자, 알파 지원 1등, 2등은 테즈렉트. 지금부터 이제 오프로드 술래잡기 들어갑니다. 먼저 술래는 메테오님. 덤프트럭?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요? 그거다가 오프로드 성능 같은 경우는 나이샷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힘이 모자라서 못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제작사님, 제사님 왜 저기 날아다니시지? 앞에 보시는 저게 바로 매태우님. 도망가세요. 쉿. 왼쪽으로. 안돼. 가자. 제가 걸렸습니다. 자, 다들 성건을 들고 저한테 와주세요. 제가 이제 꼴찌기 때문에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니, 이 사람 왜 불 붙었지? 여기까지! 그만! 자, 그렇다면 이제 코일 볼틱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그냥 쓸데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